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필수 과목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선택 과목 두 과목 중에서 저는 이제 청소년 이해론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양자 어느 걸 할까 하지만 청소년 이해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네 과목 다섯 과목 중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법령적인 것은 이제 법령이라든가 기관에 관한 것은 여기서만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로 여기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제가 설명할 거고요. 우리가 선행 학습되어 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복습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 시간을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제가 뭐 우리가 일반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잘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 거예요. 총 챕터는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습자께서 보실 때 강의 중에서도 그렇지만 강의로 글로 읽지 않아도 일반 상 상식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청소년과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터넷 청소년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꼭 집어서 이런 건잘 이해보단 암기하셔야 돼 하는 거는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심리, 문화, 복지, 환경 그리고 문제 이론 같은 건 다시 짚어야겠죠. 그리고 청소년이 왜 문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총 6개의 챕터를 확 빨리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청소년이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언에 따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소년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청소년기는 어떠냐면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거 자동적으로 나와요. 누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는지 모르더라도 그러고 또 보면은 과도기란 생각도 있고 심리적 이유기란 표현도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질풍노도죠. 왜 요동친다는 거죠? 뭐가 요동칠까? 그걸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언어는 뭐 어덜선스, 유스 뭐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이 언어적인 개념을 잘 아실 거고요. 용어 과도기다. 넘어가는 시기죠. 어디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 이 과도기 때문에 좀 미완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홀이 규정을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뭐 갈등이 많죠. 이건 왜 그래? 신체적인 갈등도 있고 왜냐면 완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많은 시기죠.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도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리적 이유기라는 것은 이제 나를 찾아가는 거죠. 부모로부터 이제 이유식 하듯이 이제 신체적으로는 떨어졌는데 마음적으로 이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라서 심리적 이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 마음적으로 이제 독립하려는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